국내 최대 발전사인 한수원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한수원 연구원의 슬기로운 연구생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 난 프라이야. 하이, 나는 참이라고 해. 한수원의 원전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로봇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이 로봇들의 탄생을 책임진 실력파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수원의 로봇기술 개발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한수원에서 로봇도 개발하다니 신기한데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원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로봇은 굉장히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고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기술력과 이해도를 갖춘 협력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로봇 기술과 또 현장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제 로봇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도하여 필요한 로봇을 산학연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로봇 삼총사도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원전의 해수배관 내부를 점검하는 로봇,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은 어떻게 개발하게 됐나요? 네, 배관 내부의 건전성을 점검할 때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좁고 밀폐된 구역에서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대신에 저희 원격 로봇이 들어가서 검사하면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에 프라임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프라임은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배관 내부를 생생하게 촬영해 전달해주고요. 배관의 배수 상태와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해서 작업자가 투입돼도 괜찮은 상황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로봇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 명의 전문가가 의견 교환을 하며 결과적으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체 원전의 폐필터를 수거하는 로봇, 참입니다. 이름이 왜 참인가요? 영어 풀네임이 Contained Hazard Area Remote Manipulator인데 줄여서 참이라고도 해요. 이름처럼 참 매력적인 로봇인데요. 프라임도 Pipe Robot with Inspection Modularity Extendability를 줄인 말입니다. 이 로봇 또한 원전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참은 고리 1호기 해체 작업 전에 투입될 로봇인데요. 고리 1호기 안에 있는 고설량의 폐필터들을 작업자가 직접 수거하면 초과 피폭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로봇이 대신 작업할 수 있도록 참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6월에 개발 종료돼 작업 투입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참. 3D 스캐너를 통해 폐필터를 스캔한 후 다관절인 로봇팔을 활용해 폐필터를 수거하는 로봇인데요. 안전상 아직은 열어볼 수 없는 고리 1호기 필터룸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가상 환경과 목업 환경에서 로봇을 테스트하는데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고방사선 구역의 방사선 양을 모니터링하는 로봇, 햄스터입니다. 이것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개발하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 작업 시 작업자가 과피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를 계기로 일상적으로 관리구역 내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사선 구역 모니터링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내년 3월에 개발 완료될 예정인 햄스터. 해체 원전의 방사선 관리구역을 돌아다녀야 하는 만큼 섬세한 위치인식과 자율주행 성능을 탑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난이도 극상의 연구개발이지만 그래도 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획기적인 사실은 보행 로봇이 닿을 수 없는 고소구역이나 설비의 방사선 양 측정을 위해 드론 형태로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완성체 햄스터를 만날 내년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이처럼 로봇으로 더욱 안전한 원전 현장을 만들어간다는 뿌듯함과 자긍심 덕분에 힘들지만 일할 맛이 난다는 한수원 로봇기술개발 연구원들. 또 하나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바로 중소기업과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중소기업과 협력이 많은 편이라고요? 로봇을 개발한 후에는 활용 로봇의 체계적 유지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전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실증 등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프라임은 자체 개발했지만 작년에 중소기업 칼만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또 햄스터의 공동연구도 칼만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한편 펫필터 수거 로봇 참은 한수원에서 기본적인 설계를 한 뒤 중소기업 M&D와 공동연구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그 기존의 이제 일반 시설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제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임무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대표적인 시설에서 로봇을 투입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하지 못했거나 이제 불가능했던 일을 이제 로봇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이 개발의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해야지 저희가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거 현장 경험을 쌓음으로 인해서 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고정 수입 창출 모델이 생겨서 좋고, 한수원은 로봇의 체계적 유지 관리에 도움이 돼서 좋으니 그야말로 서로에게 윈윈 그 자체. 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중앙연구원에 있는 수중 로봇 실증 훈련 센터. 여기도 로봇이 하나 있네요. 그런데 이 로봇은 한수원 소속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 어떻게 여기서 시험하고 있는 건가요? 그 지금 이 실증 환경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실제로 1대1 모사한 환경이고, 일반적인 이제 수조나 수중 환경에서는 테스트할 수 없는 이제 환경입니다. 로봇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검증한 후에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K-TestBe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로봇 기술 개발 전문가라고 하면 파워 이과형 스타일이 연상되지 않나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오히려 진한 인류애와 따스함이 충만한 문과형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오늘의 주인공들. 마지막으로 한수원 연구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요. 현장에서 저희가 개발한 로봇이 잘 활용됐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밤새 조립한 로봇이 다음날 생각했던 대로 잘 작동할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로봇도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구나 라고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로봇이 단순 연구에 끝나지 않고 발전소에 투입되어 활용될 때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로봇 개발로 더욱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가는 한수원 로봇기술개발연구원들의 슬기로운 연구 생활이었습니다. 화이팅!